네, 주말농부 TV입니다. 캠벨 포도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옆에 비가림막을 한 거는 샤인머스켓이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캠벨 포도인데, 포도 수확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자, 여기 이제 한국이 이제 충남 중부지방 기준인데, 한번 이렇게 봉지를 좀 벗겨봤어요. 이게 포도 봉지를 세워놨는데 지금 8월 중순이거든요. 한참 더울 때 기온이 지금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직도 덥죠. 조금씩 이제 포도 색깔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랏빛깔로 돼 있고, 이렇게 만지면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어나올 정도로 조금씩 이제 당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포도 수확 시기는 봉지를 좀 벗겨봐야 알죠.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봉지를 벗겨서 보는데, 보통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8월 마지막 주부터 잘 익은 것들은 그때부터 이제 수확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쪽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가지가 끝에 있는 쪽부터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가지, 뿌리에서 가까운 쪽보다는 뿌리에서 먼 가지 쪽부터 익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8월 마지막 주, 앞으로 2주 후부터 9월 초까지 이제 수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캠벨 포도는 그때부터 이제 맛을 보면 될 것 같고,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마 기간이 끝나고 괜히 햇빛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내려쬐기 때문에 당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뭐 비가 와봐야 소나기 정도 오고, 굉장히 뭐 습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포도나무는 열대 과일이라서 굉장히 잘 크는, 이런 기후에 잘 크는 과일 나무인데, 이렇게 순들도 계속 나오죠. 순들도 계속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순을 계속 따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나오는 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포도봉지를 씌우고 나서 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보세요. 얘는 포도봉지를 안 씌운 거거든요. 아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색이, 밝은 색이죠. 좀 덜 익어가고 있고, 저런 애들은 이제 병충해, 특히 벌, 말벌, 이런 애들이 이제 나비나 이런 애들이 와서 공격을 하기 좋고, 그래서 이렇게 꼭 봉지를 씌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포도가 딸 때가 되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잎이 노랗게 이제 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고요. 잎이 조금씩 시들어요. 자, 수박도 워터멜론도 따기 전에는 익어갈 때는 이 잎이 그냥 이제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포도도 이 이제 수확철이 되면 이렇게 잎이 노랗게 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건 걱정 마시고요. 이쪽도 제가 몇 송이 이렇게 따서 살펴봤는데,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익어가고 있네요. 아마 한 2주 후면은 이 아마 포도향이 굉장히 잘 날 겁니다. 포도 수확 시기가 되면요, 이렇게 포도 농골 밑으로 오면은 포도향이 아주 솔솔 납니다. 그 정도 단맛이 나죠. 그러면 그 냄새 때문에 이제 벌들도 찾아오고 나비도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수확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꼭 봉지를 벗기지 말고 잘 놔둬서 이 병충해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캠벨 포도 나무 저 한 그루에서 200송이 수확을 할 예정인데, 지금 200송이 정도 열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열렸죠. 한 그루만 잘 키워도 그 정도 수확을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가지 하나당, 보세요. 요 주 가지, 여기에서 요 뿌리에서 올라온 요 가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온 거예요. 봄에 새순이 나온 건데, 이 새순 가지에서 캠벨 포도는 두 송이가 열립니다. 원, 투. 두 송이가 열리거든요. 두 송이를 다 키웁니다, 저는. 얘는 조그만데, 여기도 하나, 여기 둘. 두 송이를 다 키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키우면 이 양이 두 배가 돼요. 저는 예전에는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남기고 이 두 번째 거는 따줬거든요. 그러면 얘가 더 커질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시험 삼아서 이 한 가지에서 두 송이를 다 키워봤더니 두 개 다 똑같이 잘 큽니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이 가지에서 두 송이를 다 키우는데, 그만큼 수확량이 두 배로 늘어났죠. 예.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송이가 열리면은 두 송이를 다 키워도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꼭 가지치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순치기를 잘 해서 영양분들이 이 포도 쪽으로 가게 해줘야지,
가지만 계속해서 키우면 이 포도가 작아지거나 굉장히 잘 안 익죠. 그래서 가지치기나 순치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옆에는 제가 샤인머스켓 키우는데요. 샤인머스켓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얼마나 익고 있나 컸나 이렇게 한번 봉지를 벗겨봤는데 굉장히 잘 컸습니다. 예, 지금 제 손바닥 한 손으로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알이 굵어지고 있는데, 샤인머스켓은 여기 이제 중부지방 기준으로 9월 한 중하순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빠른 포도들은 하우스에서 키우는 애들은 아마 추석 때 되면, 올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수확 시기가 돼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샤인머스켓은 약간 노란빛이 돌아야 아주 당도가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이렇게 아직은 좀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이고 여기 하얀 분이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금 더 키워서 조금 노란 빛깔이 좀 나게끔 해서 당도가 올라가게 하면 아주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되죠. 얘는 지베릴린 처리를 해줘서 지금 씨 없는 포도가 돼 있거든요. 이 안에 씨가 없습니다. 지금 지베릴린 처리를 해줘서, 그리고 알섞기도 많이 해줬는데도 자기네끼리 벌써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내년엔 좀 알섞기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회를 좀 더 남겨놓고 알섞기를 좀 더 해줘서 좀 찰랑찰랑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키우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밑에는 그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위로 키우잖아요. 넝쿨을 위로 키우는데 그늘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늘이 여기서 휴식도 취하고 또 포도도 따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요. 아, 잠깐만요. 찍으면서 보니까 여기,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애들이요. 곁순가지가 나와서 계속해서 꽃이 펴가지고 열린 애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제가 그냥 놔둬보는 건데, 자, 이런 애들은, 씨알이 굉장히 작고, 나중에 익을 때가 돼서 잘 익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많이 제거를 해주는 편인데, 손이 안 닿는 곳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알이 작고, 예, 그리고 요런 애들이 커서 나온 가지에 있는 애는, 알이 작을 겁니다. 예,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렇게 마지막에 또 곁가지에서 나오는, 포도송이들은 제거를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기존에 열렸던 포도송이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여기서 끝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찍으려고 하면서 보니까, 여기 있네. 이거 보세요. 이것도 곁순가지가 여기서 또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도 포도가 이렇게 열리고 있거든요. 그냥 놔둬보는 거예요. 네, 놔둬보는 건데 계속해서 열려요. 여기도 그렇고. 네. 특히 올해는 이 장마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수분 흡수가 많아서 유난히 이 가지도 더 많이 크고, 위에서 잘라준 거거든요. 가지도 많이 크고, 또 곁순가지에서 포도가 또 열리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애들은 수확하기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커갈 정도 되면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잎도 이제 말라가고 광합성을 하기가 어려운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열리는 애들은 큰 수확을 기대 않는 게 좋고요. 넝쿨들도 지금 이렇게 뻗어 있지만 이 잎들이요 굉장히 나무도 자기의 그 생애 주기를 잘 아는 편이라서 이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잎들도 이제 급격히 이제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 희한하죠. 그 얘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잎도 떨구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무들이 이제 경화작용이 일어나고 이제 자기네가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거죠. 영양분 축적을 이제 뿌리 쪽으로 이제 집어 넣습니다. 쭉 이제 빨아 들여서 이제 9월, 10월, 11월로 갈수록 뿌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면서 잎을 떨구죠. 떨구고 겨울을 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겨울에 가지치기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포도나무는 겨울에 가지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겨울에 가지치기를 첫 발을 어떻게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이듬해 이렇게 보세요. 저도 지난 겨울에 가지치기 한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가지가 이것밖에 안 남겨 할 정도로 가지를 정말 딱 네 개만 남겨놨거든요. 저기서 뿌리에서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만 남겨놨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금 곁순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서 더 뒤덮인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포도가 굵게 잘 익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포도 수확 시기를 언제쯤으로 가늠을 하면 좋을지 같이 이제 보면서 또 지금 포도가 성장하는 과정, 앞으로 얘네가 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예상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포도 잘 키우셨고요. 지금까지 뭐 아마 한 해 계속 고생하셔서 이제 수확 시기에 이제 며칠 안 남겨놨을 텐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가족들하고 맛있는 포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는 것부터 계속 또 반복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예. 매년 까먹거든요. 한번 아는 것 같아도 계속 이게 반복돼서 숙달되지 않으면 자꾸 까먹기 때문에, 이런 영상 보셔서 참조하시면 꼭 실패 없이 아주 맛있는 캠벨 포도를 수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수확도 하시고 또 포도주도 담그시고 포도 원액도 담그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